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 자산 항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의 간단한 정의를 좀 보고요. 투자 자산은 계정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좀 조금만 더좀 상세하게 볼 거고 관련된 학습 정리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일반적으로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투자한 거예요. 이자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배당금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된 영업활동의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남는 돈 활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투자 자산은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당좌 자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유형이나 무형하고는 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양식 중에서 유동자산 밑으로 이제 비유동자산 붙는 거죠. 보고기간 1년 안에 얘는 1년 이후. 그 비유동의 첫 번째 자산으로 이제 투자자산을 들어오신 거예요. 단기 투자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막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이런 거본적 있죠? 그거는 당좌 자산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통합 계정이고, 여러분 문제 풀때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비유동을 말하는 거야. 항상 이거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안써 있어요. 그러면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면 비유동을 말하는 거야.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줘요. 당좌 안에 있는 거예요. 구분을 좀 구분하셔야 헷갈리지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을 공부할 때 상품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 땅인데 투기 목적이면 투자, 땅인데 영업 활동에 사용할 거면 유형 이랬었죠? 자, 지금은 투자 자산 보신 거 오신 거고, 투자 자산의 첫 번째,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투자를 목적으로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샀다면, 그럴 때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 우리가 어떤 유가 증권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단기간 유가증권을 투자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계정 중에 하나가 단기 매매증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간 투자한 유가증권 중에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팔진 않을 거고 1년 이후에 팔 건데 언젠지 모르겠어. 만기까지 안 가져가. 그럼에도 난 만기까지 가져갈 거야. 근데 장기야. 둘다 장기. 그러면 만기 보유. 이 중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시험에 좀 종종 비교 대상으로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그걸 좀볼 거고요. 제가 돈에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 단기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장기 대여금. 1년을 초과하는 빌려주는 돈.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만약에 1년 이내 만기다. 그러면은 단기지만 1년 이후다. 그러면은 장기 금융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장기성 예금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당좌 거래 맺을 때, 당좌 거래 매설 보증금 예치했을 때, 그때 걸어놓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두 개. 이두 개가 장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뒷페이지에 간단한 회계 처리 요약이 있는데요. 그걸 좀 볼게요. 첫 번째.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이 토지의 이름은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주된 매입, 상품 매입이 아니고는 외상 매입금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쓰는 유일한 이름은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라서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 선생님, 그냥 미지급금 대신에 외상 매입금을 써도 어쨌거나 둘다 부채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그게 그거가 없어.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상품 매입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죽었다 깨도 미지급금만 쓰는 거예요. 근데 상품만이 아니라 누구누구는 외상 매입금을 쓰냐? 상품하고 제조업인 경우는 원재료를 주로 매입해서 파니까. 그러면 상품하고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외상일 때만 외상 매입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구장창 미지급금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미 투자 자산으로 들어왔잖아. 투자 자산으로 들어오는 한 외상 매입이나 지급어음은 쓸 수가 없어요. 외상이야 됐어. 미지급금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투자 부동산을 봤고요. 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샀는데 장기 투자래.
수표를 발행했대. 여러분, 수표를 발행했을 때 거는 이름이 당좌 수표를 말하는 거죠, 이거. 왜냐면 자기압 수표는 발행할 수 없잖아요. 어떤 수표만 기업에 발행할 수 있어요. 당좌 수표만. 그럼 당좌예금에 나가는 걸로 처리하고, 시장성이 있는데 장기 투자래. 시장성이 있는데 단기 투자면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장기 투자니까 비유동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이 이때 쓰이는 거죠. 선생님, 만기 보유 증권은 언제 써요? 요럴 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을 때. 예금 나갔고, 자,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3년이래요. 돈 나갔대. 이때 거는 이름, 장기 대여금 쓰는 거고. 당사 개설 보증금을 냈대요. 이름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되죠. 보통 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은 보통 예금. 3년 만기 정기 예금 가입했대. 장기성 예금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알아서 장기 금융 상품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뿅 하고 들어가요.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토지를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지금 아까 샀잖아요. 근데 얘를 18원에 팔았대요. 돈은 나중에 받는데. 이때 이 투자 부동산은 언제 사라지냐? 투자하면서 죽는 거야. 투자 부동산 10원짜리를 18원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대. 근데 보니까 외상이긴 하지만 주된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채권. 미수금. 이때 8원만큼 돈 벌어 먹었죠? 계정 과목은 투자해가지고 발생한 이익이다. 투자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익 났다. 그래서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불러요. 투자 부동산은 언젠간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투자한 게 아니잖아. 언젠간 투자해가지고 결과를 봐야죠. 그래서 받아, 이익 나, 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어. 투자를 잘못하면. 언제나 뭐 이익이 나면 좋은데, 손실할 수 있지 뭐. 어떻게 다 성공해요. 실패도 해봐야지. 이런 경우. 지금까지 보신 게다 투자 자산의 다양한 예제예요. 투자 부동산 종종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투자 자산 중에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종종 많이 물어보는데, 왜 많이 물어보냐면, 제가 요약을 먼저 볼게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요, 10주를 1000원에 샀대. 액면가액은 800원이지만 액면가액 주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니니까 1000원 주고 샀대. 그럼 만원짜리 산 거죠, 주식을. 근데 이때 취득할 때 수수료 700원이 같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현금 1700원 나갔대요. 현금 1700원 나갔대요. 자, 근데 상장된 주식은 계정 과목이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단기 시세 목적이냐? 그럼 뭐가 되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죠. 근데 만약에 시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안 팔고 장기 보유일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맘이니까. 그럼 뭐가 될까? 장기 투자 목적이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 된다. 두 개의 공통점은 상장 주식이라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보유 목적이 달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만큼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 원만 잡는다. 이랬었죠. 근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1700원의 취득 시 수수료를 포함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게 비교를 많이 해. 야, 수수료 비용은 누구만 쓰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다른 계정 과목은 언제나 포함이야,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만 그럴까요? 아니요, 만기 보유 증권도 그래요. 똑같아. 다 똑같아. 얘만 그런 거야, 얘만. 그래서 동일한 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보유 목적이 달라지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계정 과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한번 위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시장 가격에다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항상 포함해서 취득 원가를 측정한다. 그러나 다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예외인 거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에 평가해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도 기말에 시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익 잡았는데 그 손실과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가져. 영업이랑 관계없는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런 식으로.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세무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서 우린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방법이냐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가 나실 것. 만기 보유 증권은 뒤에서 별도로.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하는 상각구 원가법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이해를 해야 돼. 사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이 상각구 원가법은 어느 파트에서 공부하실 거냐면 사채편에서 따로 공부를 하세요. 세무 공부하실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계 공부할 때는 아 이름이 정도가 좀 특이하네. 상각구 원가법 좀 특이하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거를 막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유방식, 지분법은 말 그대로 지분법.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 둘다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 가치로 기말에 평가하는 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것도 있다. 주식이지만 시장성이 없는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을 살수 있잖아. 그럼 시장이 없어서 원가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걸 원가법이라고 불러요.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원가법과 얘가 말하는 원가법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니야. 얘는 상각후 원가법이기 때문에 달라. 사채 할인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지어져. 얘는 그냥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이야. 처음에 취득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네. 시장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네. 단기 매매 증권은 항상 시장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으면 둘다 똑같아.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평가 방법이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일 연도 손익계산서로 단기 손익이 반영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재무상태표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얘는 재무상태표로 가.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어떤 회계 처리가 더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둘다 있는데 얘는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이고 얘는 둘다 시장성이 있는데 공정가치라고는 얘기했지만 결과가 달라지니까. 우린 지금 얘를 보려고 하는 거야, 얘.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는요. 장기 투자 목적의 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만원 주고 샀대.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만원 잡았죠? 현금 나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근데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긴 한데 상장 주식이니까 매년 기말에 평가하는 거야. 이번 연도 기말에 이 주식이 얼마 가치에 평가됐나 보니까 시가가 1,500원이 됐어. 그럼 10,000원짜리가 1,500원이 되려면 500원만큼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잡듯이. 그리고 대변에 그대로 풀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 났습니다. 라고 잡는 건 똑같아. 겉으로 볼 때. 근데 매도 가능 증권 500원만큼 자산 증가시킬 때 대변에 얘를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보내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는데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어느 계정이냐면 자본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로 이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500원 잡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 500원 잡아서 얘는 자산의 증가 잡고 얘는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잡죠. 이게 수익으로. 근데 이 수익이 진짜냐 이 얘기지. 진짜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번돈 아니잖아요. 번 돈이 아닌데 수익으로 잡아.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면 주주들이 배당금 달라고 그러거든요. 넓게 봐요. 배당금 달라고 그래. 근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수 있는 이익은 아니잖아. 번 돈이 없잖아. 나중에 팔아야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내년 전에 팔 거니까 이 500원이 내년에 손익을 구성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배당금을 주는 것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이걸 정말 수익으로 보는 게 맞냐? 이익 아니잖아. 너 팔아야지 돈 버는 거 아니야? 안 팔았는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구성하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누구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500원만큼을 증가시키긴 해. 왜냐하면 공정 가치를 평가해야 돼서. 얼마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보내지 않고 자본에다가 잠깐
손익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시험은 안 나와요. 자본금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거야. 기타 부가 손익누계액은 자본 전체 구조 중에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실현이 안된 거니까. 자본금이 원래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AT 2급 같은 경우는 얘만 나오는 거고 FAT 1급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장부를 열면 만 500원이 걸려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가 이익을 500원을 딱 잡아놔. 자, 이 파트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매년 평가한다? 징글징글하게. 그러면 X1년도 기말에 한번 했죠? 또 해. 팔아 먹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 짓을.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까 하기 싫지. 자, 공정가치가 이번에는 9,200원이네. 그럼 여러분 전년도에 1,500원 평가해놨는데 9,2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1,300원만큼 떨어진 거죠. 그럼 봐요. 매도가는 지금 1,500원 잡아놨죠? 이 중에 1,300원을 까야 9,200원으로 남겠죠? 자, 1,300원을 자산에 감소시키는 거야, 또. 그럼 차변에 1,300원을 전부 다 손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거 어차피 이것에 대한 평가잖아. 너 전년도에 평가했을 때 이익 잡은 거 있어? 그럼 뭐로 남겨? 먼저 죽여. 죽여. 죽이고 나면 800원만 손실 잡는 게 낫지 않아? 이익을 다 제거하면 이익은 사라지고 손실만 남겠죠. 그리고 잔액을 먼저 상계 처리해야 돼. 그게 얘가 하는 회계 처리. 그래서 이 여관주 그 앞장에 보시면은 기말 현재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할 때는 이 미실현된 보유손익, 공정가치가 변하는 게 변동손익을 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요.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가 손익으로 걸어놨는데 처분할 때까지는 단기손익으로 분류하지 않는 거고 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마다 전년도에 이익 잡은 거 있어? 그럼 이익 먼저 죽여봐. 이익 죽여. 그리고도 손실이면 나머지만 손실 잡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X3년도 12월 말에 또 평가했어. 그래가지고 만원 됐다 해볼게. 만 원으로. 그럼 800원 증가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800원 잡는 거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전년도에 평가 손실 800원 잡은 거 있죠? 딱 800원이죠? 딱 죽이는 거예요. 손실. 그럼 얘 죽이면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9,200원 있었는데 800원만큼 증가시키니까 딱 만원 됐죠. 딱 만원이 처음 취득원가죠. 그러면 이제 평가 손실 죽였으니까 평가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잔액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평가하면 끝이야.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계속 평가하니까. 이익이 있어? 그럼 이익을 먼저 죽여. 손실이 있어? 손실을 먼저 죽여. 그리고도 이익이면 이익을 잡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없고, 아까는 이익을 죽여도 손실을 잡았어야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같은 차변에 있는 게 어색하죠. 손실은 차변에 있는 게 맞지만, 이익은 항상 대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죽였기 때문에 차변에 와버린 거야. 이런 회계 처리가 아주 많이 발생하죠. 매도가능증권에서.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거야, 실제로. 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처분하는지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처음에 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만 500원으로 전년도에 평가할 때그 매도가능증권 500원 증가시키고 평가이익을 500원을 잡아놨어.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만 2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돈은 만 200원 들어왔고요.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에 만 500원 걸어놓은 거 죽는 거죠. 자, 이때 요 매도가능증권이 죽었으니까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언제 완벽하게 제거되냐면 팔아먹었을 때 처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날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차변에 1,700원이고 1,500원이니까 대변에 얼마 떠요? 200원 뜨죠. 그게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매도가능증권은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평가를 막 수십 번할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처분하게 되는 날, 결국은 내가 처음에 취득을 만 원에 했다. 중간에 1200원 되든 1300원이 되든 그때그때 평가 이익 잡고 손실 잡은 건 맞지만 마지막에 처분을 1200원에 하면 결국엔 200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평가한 거 뭐냐? 중간에 평가한 거 뭐예요? 중간중간에 그냥 공정가치가 얼마이지? 보여주는 신용을 했을 뿐이지. 그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 건 하나도 없는 거지. 당기순이익에는 언제 영향 미쳐요? 처분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한 증권 회계 처리가 훨씬 더 뭔가 이 실제 이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말하면 훨씬 더 명확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차가감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고요. 매도 가능한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의 차이 중에 하나는 취득할 때 수수료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리고 처분할 때 평가 계정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그게 단기 매매하고 매도 가능한 증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한 증권 앞부분에서 취득 시 회계처리 본적 있잖아요. 그쵸?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얘는 포함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문제로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처분. 그리고 중간에 평가하는 문제.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기타 포괄로 가지 않았겠죠. 단기 손익인 영업의 수익으로 갔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도 가능한 증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서 학습 정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 다음 중에 투자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때요? 그냥 투자 자산은 무조건 비유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아니죠. 얘는 단기 투자인 당좌 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이죠. 이렇게 차이점 많이 물어보니까 자산에 대한 분류. 단기 투자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질문한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투자 자산은 비유동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겠다. 그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만기보유증권은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죠? 상각후 원가법. 이게 틀렸죠? 단기간 매매 차익이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면 얘 맞죠?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재무증권과 지부증권은 모두 다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을 말했다면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 증권만 들어가죠. 만기가 있는 융합 증권만 들어가니까. 그다음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디로 갈까요? 영업용이 아니죠. 판매 목적 아니죠. 예 아니죠. 영업용 아니죠. 무슨 무형이야? 투자죠. 이렇게 투자 부동산. 다음의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판매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장기간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얘는 차량 운반,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얘는 유형 자산,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 개발비는 무형 자산. 딱 보니까 투자 부동산이네.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판매 활동하고 관계없이. 답은 4번이고요. 다음 중에 유가 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유가 증권은 채무 증권과 지부 증권으로 딱두 개로 구분된다. 맞고. 주식은 지분 증권, 국공채는 채무 증권이 맞다.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는 것만 올수 있어요. 지분증권은 주식이죠.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분류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채무증권도 올수 있고 지분증권도 올수 있어요.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 7월 26일에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주식을 샀대.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될수 없죠? 아예 할 필요가 없죠. 장기 시세를 목적으로 500주를 6,000원에 300에 살때 취득 수수료하고 취득 시 부대 비용 3만 원도 같이 나갔대. 얘를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이 안에 포함합니까? 포함하는 거죠. 그럼 300
3만 원을 잡는 거죠. 이 중에 7월 26일자는 아예 포함할 필요가 없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우리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니까 답은 303만 원. 원가 포함해서 잡았고. 그 다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100주를 1000원에 10만 원에 샀는데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1300원이래요. 공정가치를 평가하려면 지금 보면 3만 원만큼 장기 투자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았던 10만 원을 13만 원으로 바꾸려면 3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이익 잡는 건데 단기 매매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는 문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무슨 손실이야? 말도 안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제껴야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020년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2만 원에 샀다. 근데 20년도 12월 31일에 시장 가치가 2만 2천 원이고 21년도에는 1만 8천 원이다.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랑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랑 21년도면은 마지막 요때네 요때 21년도 1만 8천 원일 때 18,000원이었을 때 2021년 단기 손익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랑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랑 먼저 구분할 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아무리 해도 단기 손익에 영향이 없죠. 얘는 X 쳐야죠. 얘는 아니야. 그럼 얘 아니면 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처음에 2만 원이었잖아. 근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만 2천 원이 됐어. 그럼 2만 원이 2만 2천 원을 이 만들었겠죠? 근데 2만 2천 원짜리가 다시 1만 8천 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한 주당 얼마 떨어진 거야? 4천 원씩 떨어진 거죠? 4천 원씩, 100주. 그럼 40만 원 그냥 손실 잡았겠지. 20만 원 감소 안 잡죠? 단기 매매는 전년도에 평가한 거를 손익을 제거하고 또 비용 잡고 하지 않잖아. 그냥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겠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끝냈듯이.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얘하고 평가한 잔액을 평가 손익에서 다시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선 상계를 하니까. 그쵸?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22,000원하고 18,000원을 비교했겠지.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복잡하게 분계를 했든 안 했든 할 필요가 없죠. 단기 손익으로 전혀 가지 않으니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으로 가니까. 답은 1번이었네요. 요 경우 많이 나올 수 있어. 요런 경우가. 마지막,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21년도만 결산 분기를 물어봤네. 20년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만 주를 1,000원에 샀는데 2020년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을 잡았대요. 그 얘기는 매도가능증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120만 원 평가 손실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21년도 말에 주식이 1200원으로 평가됐대. 그러면 이 120만 원을 평가했을 때 평가 손실을 120만 원 잡았다는 얘기는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을 죽였다는 얘기죠. 1000만 원짜리를 떨어뜨린 거죠.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였겠어요? 880만 원이었겠죠. 만주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주당 880원이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00원으로 또 평가됐대. 자, 이때 하는 방식. 전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일단 같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1200원이면은 880원과 1200원의 차이만큼은 매도 가능 증권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1200원, 880원, 320원. 그럼 한 주당 만주니까 320원만큼 일단 증가, 320만원만큼 증가. 자, 이때 다 이익 잡아요. 전년도에 평가 손실 먼저 이렇게 제거해요. 평가 손실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평가 이익을 잡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전년도에 평가 손실 알려줄게.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평가 이익 다안 잡고 이거 우선 상계하는 거 공부한 적 있니? 그거 해볼래? 근데 매도 가능 증권 200을 증가시킬 리는 없잖아요. 그쵸? 야구 차이가 나는 거야. 평가 손익만큼을
증가 감소시키면서 장부에 반영하는 거니까. 자, 답은 우선상계에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답은 네 번째 케이스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자산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부분이 뭐 한 문제, 많아봤자 한 문제. 뭐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다양하게 급수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능 증권까지 연습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시험을 대비할 때 마음이 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투자 자산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